안녕하세요. 골프스파입니다. 오늘은 또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최근에 이슈가 된 싱글 랭크 또는 단일 길이 또는 뭐원 랭크 아이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자고 하는데, 최근에 그 리슨 디샴보가 많은 대회를 갑자기 이기면서 관심이 많아졌고, 최근에 또 국내 다이아윈스라는 제품을 마이골프스파에서 잠깐 소개했더니 또 관심이 많아서 질문이 많이 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골프 게임을 좀더 쉽게 하고 싶은 생각이 항상 많기 때문에 좀 알아봤어요. 대표적인 아이언들은 일단 디샴보가 사용하는 코브라 1, 그리고 그 이전에 사용했던 에델이라고 하죠, 국내에서는. 아는 분들이 많이 벌써 들어오네요. 그래서 먼저 솔직히 저도 여기에 보면은 몇 가지, 두 개는 오늘 이제는 비교를 할 텐데, 일단 먼저 코브라 1좀더 대중적인 거를 저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대형 제조사가 만드는 가장 큰 회사는 코브라가 유일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마도 에델. 근데 원랭스 아이언, 이 솔직히 벌써 만들어진 지가 거의 32년 가까이 되더라고요. 86년도에 최초로 나왔대요, 캐나다 회사에. 그런데 솔직히 많은 사람들은, 야, 이거 뭐 골프에 대한 전통에 약간 반대하는 것도 있고 좀 촌스럽고 이미지에 안 맞는다, 어쨌다, 뭐큰 결과가 없다,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어찌됐건 많이 밀려났는데, 최근에는 뭐 부정할 수 없이 디샴보 같은 선수가 나오면서 가장 큰 무대에서 우승도 벌써 4승이나 올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요새 인기를 타는 거예요. 네, 좀 잘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꾸 회방 놀래? 아, 일단 몇 가지 제가 이렇게 적어왔는데, 이 간단한 컨셉이잖아요. 제일 먼저 저번에 소개해드린 다이아윙스, 네네네네네, 피칭 웨지인데, 이게 이제는 8번 길이, 즉 36.5인치로 다 맞춰졌어요. 스탠다드 36.5인치. 그래서 피칭에서부터 5번, 그리고 다이아몬드 무게는 지금 보니까 한 290g 전후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일단 단일 길이 아이언의 특징은 모든 헤드가 무게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코브라 1은 270g으로 다 맞춰졌고, 좀더그 피팅이 필요한 에델은 240g대 맞춰졌어요. 근데 짧아진 만큼 거의 다한 7번에서 8번으로 맞추거든요, 거리를. 그런데 디샴보는 키가 크니까 이제는 6번으로 맞추는데, 일단 7번 또는 8번으로 맞춘다고 하면은 헤드 무게가 주로 한 4번 아이언, 롱 아이언은 좀 가벼워요. 저도 이거를 잘 몰랐는데 240g대에서 한 6, 7, 8g씩 계속 올라가요. 4번, 5번, 6번, 7번, 8번. 그래서 오히려 피칭 웨지가 가장 무거운, 묵직한. 그래서 갈수록 뭐 샌드 웨지를 많이 보시면 S200이나 피칭 플렉스라고 써 있잖아요. 좀 묵직한 거를 써야 되는 이유가 헤드가 무겁대요, 290g대. 그런데 싱글 랭스는 쫙쭉좀 이따 그거는 해볼게요. 9번 길이로도 세팅은 가능하대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이거를 한 단일 무게로 만들면은 샤프트가 솔직히 피칭하고 4번이랑 2인치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피칭이랑 4번이랑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은 2인치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 2인치가 주는 속도, 그리고 이제는 헤드의 질량, 그게 이제는 키네틱 에너지, 속도로 공을 임팩트 쳐서 날아가는 건데, 간단한 아이디어는 그러면은 질량을 좀더 헤드에 넣어서 줄어진 무게만큼 그 키네틱 에너지를 전달하게 하면은 간다는 거잖아요.
이 이론은 간단한데 이거를 실천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과거에. 그래서 과거에는 뭐 샤프트도 만져보고 질량의 무게도 많이 만져보고 했는데, 일단 재미있는 거는 지금 네 개 오늘 말씀드릴 회사 모두 약간씩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두 개는 가져왔지만 두 개는 제가 없으니까 두 개 먼저 간단히 설명하자면, 디샴보가 쓰는 코브라 1은 일단 7번으로 외국 애들이 좀 더 키 크니까 7번, 뭐 디샴보는 6번. 그래서 270g대 전후로 맞추고 D1으로 맞췄어요, 스윙 웨이트도. 근데 얘네들의 테크놀로지는 항상 주로 문제는 롱아연에 있어요. 모든 싱글 랭스는 롱아연에 이슈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멀리 가게 할까? 초보들은 스윙 속도가 안 나오니까 오히려 질량을 높여도 짧은 샤프트로 떠올리는 게 어려웠대요. 얘네들은 이거를 flighted shaft라는 걸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지금 Cobra 1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샤프트가 5, 6, 7번은 좀 더 플렉스 포인트가 낮고 헤드도 약간 hollow, 중공 구조로서 이 페이스가 좀 더 핫해요. 그래서 공이 좀 더 쉽게 튕기도록 하고 중공 구조고, 그리고 CG, Center of Gravity, 중심 Center of Gravity, 중심 구조, 중심 가운데 그게 낮게 있어요. 롱아연에는 그래서 쉽게 뜨고, 그리고 피칭 뭐 9번, 8번은 올라갈수록 Center of Gravity가 조금 더 높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높게 뜨지 않게 좀 낮게, 그 대신 Flight Shaft는 좀 죽여서 덜 낮게 튀려고. 그렇죠, 로킥일 수도 있죠. 오히려 그 맞나? Flighted Shaft라는 뜻을 다시 한번 봐야겠지만, 물론 낮은 샤프트, 낮은 피칭이나 이런 거는 더 낮게 뛰게 하고, 높은 하이 롱 아이언들은 높이 뛰게 만들려고 여기 핫 페이스의 중공 구조에 좀 더 로킥, 여기 팁이 쳐올릴 수 있는 걸로 코브라는 만들었어요. 애들도 마찬가지로 240g대인 4번 아이언을 270g대로 올리면서 얘네들도 역시 중공 구조를 택했어요. 그래서 페이스가 매우 얇고 중공 구조로 얼굴이 very hot, 반발력이 튕기고, 샤프트 역시 페더슨이라는 특수 샤프트를 맞춰서 킥 포인트가 높게 해서 롱 아이언을 좀 더 쉽게 뜨고, 반면 페더슨 샤프트에 의뢰해서 피칭이나 9번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덜 묵직하게 나가게, 덜 나가게 엔저링해서 이 갭핑을 맞췄어요. 이 길이 조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 이렇게 에델과 완은 솔직히 정보들이 많아서 그렇게 엔진을 했다고 하는데, 이미 소개한 다이어윙스는 헤드가 중공 구조가 아니라 모두 똑같이 이런 캐비티 해요. 내가 여러 번 말하지만 디자인은 조금 더 예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캐비티 구조로 손가락이 들어가도록 있어요. 그리고 무게가 웬만한 다른 헤드들은 다 270g 전후로 맞췄는데 좀 더 무거워요. 안녕하십니까? 290g대 전후로 맞추고, 스윙 웨이트도 다른 거는 D1, 2, 이거는 D4까지 맞춰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초보들 미들 핸디캡 위에서 만들었다고 해요. 코브라나 애들은 핸디캡 5에서부터 사용할 수 있대요. 얘네들은 한 핸디캡 18쯤에서부터 이제는 묵직하고 사용 가능하고, 대신 스탠스를 훨씬 좁혀서 그냥 툭툭 내리 떨어뜨리는 게 가장 잘 맞는다고 해요. 얘네들은 샤프트 자체가 특별히 다른 건 없는데, 기존에 나오는 샤프트는 NS Pro 95g대, 그리고 이 그립은 원래는 다이어윙스 그립이 또 추가로 있어요. 한 40g대인가 30g대 가볍게 만들어서 스윙 웨이트를 되게 높였어요, D4. 그래서 초보들한테 이 left to right 무게 이 중심이 이동 잘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빡! 이렇게 내를 찍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일단 나의 윙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솔직히 이미 저희 마이골스파에서 상당히 커버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읽고 나서 나는 많은 싱글 랭스의 문제인 4번을 어떻게 그러면은 높이 멀리 가게 해서 갭핑을 맞췄는지 알아봤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 아이언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오리지널 아이언 중에 하나인 스털링 위션이라는 아이언이에요. 그래서 톰 위션 이라는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과 하여튼 공동으로 개발한 스털링 아이언인데, 이 헤드들은 또 이런 싱글 랭스의 단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하자면은, 이거는 지금 피칭인데 이것도 역시 저는 8번 길이를 맞췄고요. 이거는 뭐 제 스펙에 따라서 맞춘 거니까 약간 좀 묵직하게 D3를 만들었는데, 얘네들은 지금 캐비디 백이 아니라 일반 캐비디 백이죠. 그 니치가 없잖아요. 캐비티 홀로우가 없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써있지? 소프트 스틸, 연강이라고 하나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느낌도 꽤 좋고 상당히 잘 나가는데, 물론 일단 피칭도 멀리 가요. 그런데 이 아이언의 경우에는 롱 아이언을, 얘는 소재 아이언 자체를 바꿨어요. 헷갈리네. 얘네들의 롱 아이언은 스틸 자체가 달라요. 이거는 연강이 아닌 하이 카본 스틸이에요, 아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이 코어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도 다르죠. 이거는 슬롯 백 캐비티가 있어요. 그래서 위션 이 스털링 아이언의 답은, 롱 아이언은 소재 자체를 중공 구조가 아닌 그 대신 좀 더 튕기는 소재, 피칭 아이언은 부드럽지만 덜 튕기는 소재, 헤드 무게는 똑같지만 그 대신 좀 더 핫한 페이스, 이거를 선택했고, 마찬가지로 센터 오브 그래비티도 낮은 데에서 이 위쪽으로, 좀 더 위쪽에서 솔직히 낮은 곳으로 움직였대요. 나는 이게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원 랭스 아이언의 선전들이 계속 이렇게 늘어날 동안은 각 회사마다 이 롱 아이언 또는 드라이빙 아이언의 갭핑과 어떻게 하면 이게 높이 띄울 건지에 답을 각자 다르게 내놨다는 거죠. 다시 말해 다른 소재냐, 다이아윙스처럼 아예 무게 자체를 좀 더 질량을 묵직하게 늘리고, 아니면은 킹코브라 1처럼 샤프트 자체를 플라이 테크놀로지로 샤프트 자체를 조금씩, 길이는 똑같지만 이 프로퍼티가 다른 샤프트와 센터 오브 그래비티 그리고 중공구조, 갈수록 중공구조가 다 사라지는 이런 식으로 할 건지, 애들도 마찬가지로 할 건지, 지금 이렇게 세 개가 크게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다이오윙스가 제가 처음에 커버할 때 보도할 때 진짜 국내만의 기술이라는 특이한 점, 저 국내 기술로 또 다른 이 원 랭크 싱글 아이언 랭크의 해석을 했다는 게 되게 신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위션도 쳐보고 최근에 다이오윙스도 쳐보는데, 저도 지금 핸디캡이 한 부끄럽지만 한 8 정도는 되는데, 8번 길이에 5번, 4번을 아이언을 치느냐, 진짜 일반 4번 아이언을 치느냐는 진짜 하늘땅 차이가 있어요. 팟3에서 또는 러프에서 4번 아이언을 잡아야 될 텐데 8번 길이의 아이언을 잡으면은 진짜 자신감도 훨씬 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 느낌이 안 좋다, 근데 느낌은 어차피 다 주관적이니까 다 다른데, 솔직히 저는 최근에 F1 아이언을 구입했는데 느낌이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것도 이제는 어떻게 처리해야겠지만, 애들도 되게 궁금하고, 애들도 이제는 내년 초에 새로운 싱글 랭스 아이언이 나오고 거기에 또 맞는 샤프트로 또 다시 나온다고 해요. 그때 가서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제조사들이 싱글 랭스 아이언을 좀 더 제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국내에서도 또
브라마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부산에 거의 한 28년? 25년 가까이 국산 OEM 제조 아주 큰 데가 있어요. 전통이 있고 오히려 일본 차들도 의뢰한대요. 근데 우리의 한국에서는 마케팅을 많이 안 해서 우리 자체가 모르는데 거기서도 최근에 브라마 싱글 랭스 아이언이 출시했고 거기도 이제는 기술이 어떤 거를 썼는지 매우 궁금하고 일단 싱글 랭스 아이언은 글쎄요 제가 골프를 좀 시작한 지 꽤 됐는데 88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올해 딱 30년이네요 그때 퍼시먼 감나무 드라이버로 칠 때 280cc인가 밖에 안 했어요 240인가 5번 우드는 뭐 220cc 그런데 그때는 테일러메이드 메탈 우드나 캘러웨이 오리지널 빅 버스가 나올 때는 우리 내 친구들 백인 친구들 다 웃었어요 막 이거 완전 촌스럽다 이게 골프냐 저거 뭐 지금도 잘 치는 사람들이 블레이드 쓰는데 뭐 이런 큰 거 가지고 나오면은 웃듯이 근데 골프는 항상 진화하고 있어요 이퀘먼트도 항상 진화하고 일단 골프는 스트레스 없이 재미를 위해서 친다는 건데 너무 이렇게 가오를 따지다가 오히려 스코어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 아, 저도 30년 치고 나서 여러분 알게 된 것은 일단 가장 좋은 가오는 스코어입니다 네, 뭐 1,000만원짜리 세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걸로 100 치면은 오히려 제가 뭐 가끔 다시 뭐 캐나다에 가서 제 옛날 친구들과 골프 필드 가는데 걔네들은 가라지에서 뒤적뒤적 거려가지고 20년 된 오래된 핑이나 캘러웨이 가져와가지고 막 투오버 치는데 나는 막 최신 채를 한국에서 가져와가지고 옷도 막 요란하게 입고 막 무슨 투어 선수처럼 했는데 뭐 90 친다 매우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싱글 랭크든 뭐 일반 길이 채든 뭐 비싼 미우라든 에폰이든 PXG든 아니면 싸구려 옛날 채든 뭐든 당신의 스펙에 당신의 몸에 맞는 스윙 그리고 스윙에 맞는 피팅이나 아니면은 연습을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든 이퀘먼트를 쓰는 게 가장 좋다는 결론이 항상 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은 오늘은 싱글 랭스 아이언 8번 길이죠. 이쪽에 보시면은 딱 보시면은 8번 이건 피칭 웨지 5번 아이언 8번 등등 다 근데 길이가 다 똑같죠. 이게 4개 다이빙스 이거는 스털링이에요. 그러나 이 회사 그리고 킹코브라하고 에델까지 하면은 4개가 아직까지 제가 커버한 게 어떻게 다르게 이 롱아이언은 멀리 높이 뜨게 한다는 것은 다 샤프트와 헤드의 소재와 어떻게 만들었는지 무게를 다 조정했다는 게 다른 면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독특하게 국산의 다이어윙스는 더욱더 초보까지 칠 수 있는 되게 쉽게 좀 더 무겁게 묵직하게 떨어지게 했고 다른 회사들도 역시 좀 각각 조금씩 다른 독특한 기술을 써서 여러분들 골프를 좀 더 쉽게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한번 쳐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비웃으면은 일단 스코어로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더 많은 제조사들이 싱글 랭크 단일 길이 아이언을 만들어 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요? 언젠가는 진짜 큰 멋진 클럽들을 만드는 회사 PXG 뭐 이우라가 단일 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또 뭐 또 그때 맞게 가오를 따져서 그런 채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기대가 높습니다. 생각보다 단일 길이 아이언들이 또 그렇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위션도 한 7-80만 원대 싸게 다이빙스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저렴하고 효과 있고 미국에서도 코브라 원이 한 $700 에델은 뭐 처음에 나왔을 때는 패더슨 샤프트 때문에 좀 비쌌는데 그것도 한 중고로 잘 찾으면은 한 100만원 안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프는 항상 즐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좀 더 싱글 랭크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뭐 인터넷에 찾아도 되고 뭐 저도 그렇게 아는 건 없지만 저희의
싱글 랭크 기사를 한번 My Golf Spy에 찾아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저희 Golf Spy Korea 골뱅이gmail.com으로 질문해 주시거나 저희 마골스 카페에 가입하셔서 질문을 해주셔도 아마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질문도 하고 인사하는데 제가 아직 비디오에 이렇게 익숙하진 않아서 일일이 대팔 뭐 엄청난 말빨도 없고 잘생기고 밖에 없습니다. 아까 전에 몇 분이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상품 보내드릴게요. 뭐 마이골프스파이도 곧 10월 말쯤에 이제는 큰 대회도 하고 하니까 이 샷스는 제 겁니다. 제 겁니다. 이 마이골프스파이 액세서리는 이제는 곧 지금 기획 중이고요. 투원더 브랜드는 이제는 곧 전국으로 곧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큰 마케팅 회사가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는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많은 응원과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많은 여성 멤버들도 가입했으면은 많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주 와주시고요. 저희도 곧 박대성 프로님 모시고 많은 이벤트 계획하고 있으니까 즐겁게 골프 인생을 항상 마이골프 스파이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골프 스파이였습니다. 네.